강 건너에, 계곡 건너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구성을 보시면요, 농막과 경사로 사이에 앞마당이 있고요, 큼지막하게 비닐하우스를 잘 설치하셨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경작을 하실 수 있는 농지가 있고요, 농막의 옆쪽을 보시면 과수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는데 과일을 사러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 바로 먹으면 됩니다. 우와. 계곡 건너 있는 토지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지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창 IC에서 나와서 금당 계곡을 따라 있는 지방도를 따라 내려오시다 보면요, 주변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경치 즐기시면서 대화면 개수리까지 오셔서 마을도로로 잠깐 빠지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제가 걷고 있는 개수교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교 위에서 바라보는 기암절벽의 경치가 진짜 끝내주고요, 그 아래로 흐르는 금당계곡 계곡물이 시원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족대 하나 가져와서 이 계곡에 들어가서 족대질 몇 번 하면 야, 물고기 엄청 많이 잡을 수 있고요, 여기 다슬기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을 왜 지나가느냐? 네, 맞습니다. 지방도에서 이 금당 계곡을 지나가면 강 건너에, 계곡 건너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개수교에서부터 우리 토지까지 제가 약 5분 정도 걸어왔는데요, 제 오른쪽으로 금당 계곡이에요. 아래쪽에 이제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금당 계곡 건너편에 이렇게 토지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토지는 평창 내에서도 굉장히 희소가치가 좋은 토지입니다. 금당 계곡을 따라 있는 길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고요, 이 도로에서부터 우리 토지까지 올라가는 경사로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양 옆으로 석축도 잘 쌓아 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면 수목들도 여러 그루 심어 나갔고 조경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꽃들 추가로 더 심으시면 더욱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금당 계곡이 눈에 딱 비추면서 시원시원한 물줄기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딱 바라보는 정면에 있는 저 기암절벽은 정말 끝내줍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농막 바로 옆쪽에 한 대, 두 대, 그리고 길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연접 주차해갖고 총 여섯 대까지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막을 놓고 아주 재밌게 전원 생활을 하고 계세요. 앞마당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텃밭이나 이렇게 농사도 지으시면서 재밌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앞마당은 작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면 자연석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 울룩불룩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쪽 경계면을 따라서 이렇게 수목이랑 화초들 잘 심어 놓으셨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장독대도 이렇게 미장면 잘 만드셔갖고 잘 설치하셨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면 야외 외부 수도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가 잘 열려 있잖아요. 이쪽 공간이 이제 과수원이에요. 과수나무 사이사이에 보시면 예쁜 조경수들도 보이고요, 그 안쪽으로는 작은 텃밭도 보여요. 과수원의 가장 끝쪽 면으로 오시면 지금 우리 토지의 경계는 지금 저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저 산 비탈 아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토지의 구성을 보시면요, 도로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사로로 시작을 해서 농막과 경사로 사이에 앞마당이 있고요, 농막 뒤쪽에는 큼지막하게 비닐하우스를 잘 설치하셨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경작을 하실 수 있는 농지가 있고요, 농막의 옆쪽을 보시면 지금 사과가 잘 열려 있는데 이러한 과수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텃밭 뒤쪽으로는 비닐하우스를 큼지막하게 잘 만드셨어요. 이 비닐하우스 그대로 두고 가십니다. 안에 보면 농작물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 상태도 A급입니다. 하우스 뒤쪽으로는 널찍한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가꾸어져 있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석축을 쌓아서 튼튼하게 토목공사까지 다 완료를 해둔 상태고요. 뒤쪽에 있는 밭의 크기는 약 300평인데요, 토
토지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는 지인과 우리 토지 같이 사서 반으로 나눠도 되겠다. 길 연결해주고 같이 뭐 건축을 하든 농막을 놓든 전원생활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300평의 토지를 이용해서 매년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토지에 지금 곳곳에 과실수들 있잖아요. 이 과실수들 열 맞춰서 다시 또 심으시면 수확해서 판매를 해도 될 정도로 밭의 크기는 넉넉합니다. 이렇게 멋진 밭과 비닐하우스 가운데에는 사과와 배 같은 과수나무도, 과실나무도 이렇게 한 줄로 쫙 심어 놓으셨어요. 이러한 과실나무도 그대로 인수 받으시면 됩니다. 사과와 배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추석이 머지 않았는데 과일을 사러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여기서 따서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잘 익은 사과 보세요. 이거 무공예로 키운 거거든요. 그냥 따서 바로 먹으면 된다. 와, 꿀사과예요, 꿀사과. 엄청 달아요. 배 보니까 배는 진짜 커요. 이거는 추석 때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올려도 될 배예요. 와, 잘 키우셨네요. 우리 토지의 토지주분께서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장작과 밭으로 올라가는 곳에 보이는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철로 된 솥단지는 가져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들은 그대로 두고 가시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솥단지가 걸려 있는데 이 솥단지는 가져가신다고 그랬고요. 다른 솥단지 준비하셔서 그대로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널찍한 지붕 아래에 있는 농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막의 옆쪽을 보시면 야외 수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김장할 때도 편할 것 같고요. 무언가 씻어낼 때 아주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안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더 있어요. 이 문을 열면 농막 생활하면서 보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세탁기까지 같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막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농막에 딱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실 공간도 되고 밤에 잘 때는 취침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공용 공간이에요.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 공용 공간을 통해서 취침을 하셔도 되지만 이 공간은 다 같이 쓰고 취침은 다른 곳에서 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계단을 통해서 이 다락 공간으로 가시면 취침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고처럼 쓰고 계신데 저기다 매트 하나만 올리면 바로 취침실이에요. 입구 오른쪽으로는 내부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쓸 수 있는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키친룸의 크기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도이촌 생활을 하거나 간단하게 와갖고 쉬었다 갈 때 쓰기에 충분한 싱크대 크기입니다. 키친룸 바로 옆쪽에는 농막 생활하면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일반적으로 원룸에서 쓰는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요, 면적이 1983제곱미터, 600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실제 용도는 농막을 두고 전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물은 지하수 이용하고요. 전기 인입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IC에서 10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KTX 평창역까지 12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면 생활권까지는 1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토지가 지리적으로는 앞쪽에 금당계곡이 있고 뒤쪽으로는 금당산 산자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전 토지가 다 우리 토지고요. 뒤쪽에 있는 밭의 크기는 약 300평인데요. 내가 아는 지인과 우리 토지 같이 사서 반으로 나눠도 되겠다. 전원생활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또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가격은요,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건너있는 토지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지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우리 토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